불법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사람들은 평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제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 갑질이죠. 황당했던 거, 잠깐만요. 왜냐면 지금 안 떠올라요. 왜냐면 코로나19와 관련, 평소에 진짜 황당한 사례들 많은데,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례는 황당하지가 않고 아주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직장 갑질 이후에 제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연차를 쓰라고 한다던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대표가 회사가 어렵다고 일주일 무급휴가를 진행한답니다. 사업자 과실이 아니라 재난사태라면서 반강제로 동의서를 받을 것 같아요. 매출이 안 나는 게 저희 책임인가요? 그럼 200만 원 초반대 사원들은 당장 160만 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받는다면 한달 최저임금도 되지 않습니다. 당장 내야 할 요금이며 카드값이 눈앞을 가립니다. 불법입니다. 매출이 안 나는 거는 직원들 잘못 아니고요.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는 사용자 측 귀책사유라고 해가지고 쉬는 기간 동안 실제 받는 임금의 70%를 줘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휴업수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은 휴업수당도 못 받고 일주일 동안 그냥 무급으로 쉬게 되는 건데, 그거는 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재난 사태라고 해가지고 회사가 책임이 안 지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예컨대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국가의 어떤 조치에 따라가지고 일방적으로 휴업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회사의 책임은 아니죠. 하지만 일반적인 뭐 매출이 감소한다던가, 아니면 경영상 어렵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재난하고 무관합니다. 그거는 확립된 원칙으로 회사의 잘못이에요. 당연히 휴업수당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회사가 진짜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정책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예요. 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원래 있는 제도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대책으로 또 요건을 완화해서 내놓았어요. 그래서 예컨대 휴업수당으로 150만 원을 만약에 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3분의 2 또는 4분의 3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감소하거나, 그래서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그런 거 입증 안 해도 된다, 매출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서 일단 지급을 하는 거죠. 차라리 해고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점장이 대략 두세 달 무급으로 쉬라고 하네요. 점장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만 기약 없이 재오픈을 기다릴 수도 없고, 지금 당장 관둔다고 해도 다른 알바 자리 찾을 수 있을까요? 해고라도 되면 해고 예고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매출도 적고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카페, 식당, 술집 이런 영세한 작은 사업장에서 매출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사장들이 직원들을 해고를 권하는 거나 아니면 무급으로 휴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그 고용유지지원금은 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돼요.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의 경우에도 일단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이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이 제도 신청하시고 그 돈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나한테 휴업수당으로 지급해달라라고 먼저 제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분은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아마 목적일 거예요. 왜냐면 자기 발로 나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고라도 당하고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고를 당하기를 바라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기는 한데, 꼭 해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개월치 임금이 지금 근로조건이 저하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급으로 계속 쉰다라고 한다면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코로나 19 사태 초반에 동남아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지 말까도 고민도 해봤지만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짜고짜 2주를 쉬라고 합니다. 근데 전부 연차를 쓰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올해 더 이상 연차가 남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가격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쉬라고 하는 건데 상관없어요. 뭐 규칙 사유가 있든 없든 여행을 다녀왔든 안 다녀왔든 상관없이 연차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다. 이 원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아요. 사장이 일방적으로 연차 써라 라고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쓰게 된 연차는 연차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연차는 남아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계약도 늦춰지고 맞벌이 가정이라서 휴가가 당장 필요한데요. 정부 발표 대책 중에 가정 돌봄 휴가가 있어서 회사에 신청했더니 연차가 남아서 안 된다네요. 부모님은 다 지방에 계시고 당장 아이들을 맡길 것도 없는데 연차를 다 쓰고 나서 신청하라니 이게 맞는 건가요? 1년 미만 근무자는 별도로 검토한다고도 하고요. 이번에 신설된 제도예요. 정해진 바가 없어요. 연차를 먼저 쓸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족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법에서는 어쨌든 가족 돌봄 휴가가 무급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유급으로 정해놓은 회사들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법대로라면 무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급으로 가족돌봄 휴가를 쓰지 않도록 그래서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지원금을 받아서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쓰도록 안내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가족돌봄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 10일이에요. 다만 그 10일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역시도 정부가 비용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5일, 5일, 부부 각각 5일씩 해가지고 10일치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족 돌봄 휴가는 법에 있는 제도니까 직원이 신청을 하면은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러한 경우에 그 비용을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 받으니까 임금 상당액을 그 돈을 정부로부터 가족 돌봄 휴가 비용으로 받아서 지원을 하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손실이 적죠. 꼭 아이돌봄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콜센터 직원입니다. 사무실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연차를 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업무량이 많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화 업무이다 보니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고 옆 직원과 다닥다닥 붙어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접촉자들은 자가격리되면서 야근도 많이 하는데 수당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건휴가도 반려하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연차는 내가 쓰고 싶을 때 쓴다. 연차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받아줘야 된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연차 시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업주가.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늘 사람이 없고 늘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언제라도 연차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연차 신청을 했는데 당신이 빠지면 이 일을 대체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연차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당신이 연차를 쓰는 거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상적으로 일이 많은 것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연차를 인정을 해야 되죠. 대신에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갑자기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연차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주가 그걸 다 받아줬을 경우에는 정말 그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그럴 때는 뭐 돌아가서 순번을 정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협의할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다 안 돼. 다 연차 쓸 수 없어. 지금 바쁜 때야. 지금 매출에 영향을 줘.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이거는 절대 연차 승인 거부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희망자의 아내 재택근무를 진행 중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신청했는데 저희 부서는 반강제로 사무실에 남게 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출근하라고 합니다. 지옥철로 매일 출퇴근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출근시켜도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직장 갑질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월함을 이용을 해서 업무의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거나 근무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직장 갑질이에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 전부 다 재택근무를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이 부서만 지금 재택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추측하건대 아마도 부서장이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방침으로 우리는 재택근무 할 수 없어 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회사의 원칙은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것인데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재택근무가 어렵다,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부서장이 자기의 어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뭐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 조건을 넘어서서
지금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장 갑질로 저는 판단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 뭐 특수고용 노동자, 파견 노동자들의 상황은 원래도 달랐지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더 차이가 커요. 아웃소싱 업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정부 지원금 받는 데 있어서 아웃소싱이든 아니면 원청이든 직접 고용된 노동자든 소위 말하는 간접 고용된 노동자든 파견 노동자든 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매출이 감소했다 또는 경영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파견 노동자와의 맺은 파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자한테 지금 잘못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지 사용사업주 측의 어떤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그냥 매출이 감소했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파견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건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파견 노동자가 정해진 기간, 파견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고가 된다면 그러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동자들은 성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런 학습지 교사라던가 아니면 보험 모집인이라던가 그다음에 학원 강사의 경우에도 약간 해당될 수가 있고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또한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근데 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적용 대상자는 1,000명이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결국에는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되는 건 아니죠. 일용직 노동자들이 사실 가장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 아니면 이제 주방에서 보조 업무를 하는 분들 그다음에 뭐 백화점에서 이제 판매원 하는 분들 이분들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원칙적으로는 이분들도 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래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간에 근로자라고 일을 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업급여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정부 제도라는 것을 적용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사실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사람들은 평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노동자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소득이 사라진 만큼 소득 손실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정부가 직접 해당 노동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지금 정부의 제도는 어쨌든 사용자를 지원을 해서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 노동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정책인 건데 그런 것 말고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다시 필요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일터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런 장치가 없는 거고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힘든 국민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놓으면 좋겠습니다.